학생 수가 부족해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해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마을 주민과 자치단체,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. 이 학교에는 전입생이 크게 증가해 마을도 덩달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. 해남군 북일면의 한 마을입니다. 최근 이 마을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다섯 가구가 새로 전입했습니다.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가구들로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있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분위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졌고요. 아주 사람 사는 세상 같아요.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전입 인구가 늘면서 인근 학교도 폐교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지난해 22명에 불과했던 전체 학생이 올해는 신입생 15명과 전학생 18명이 새로 오면서 학생 수가 55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그 학생 수가 작은 학교를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좀 정상적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컸고 학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밝아지고 활기차진 것 같습니다. 해남 북일 초등학교와 인근 마을의 변화는 마을 주민과 자치단체, 학교가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모으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. 이들은 민관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 모신 캠페인을 서울에서 갖는 등 홍보에 나섰습니다. 또한 전입자들에게는 빈집 제공과 전교생 해외 연수, 온종일 무료 돌봄과 일자리 제공을 약속해 전국에서 21가구 97명의 이주를 이끌어냈습니다.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본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. 해남군은 민관학 협치를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도 2개면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모심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